오늘 저녁에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 가이사랴라는 데는 동네 이름이고 고넬료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자기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계시면 그 어른들이 본때를 이루는 거예요. 모델이 되고 그분들이 이래 하나의 샘플이 돼가지고 아래 것들이 그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그 권사님처럼 봉사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지방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분을 모델로, 샘플로, 원판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비슷한 입장에서 비슷한 성질의 소유자로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지방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적인 모델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안디옥의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사도 바울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나바가 스카우트한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분이 바나바예요.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깨끗하게 장례식을 잘 챙겨드린 부자가 이 사람이에요.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인이요. 저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아는 채를 못하던 시대에 당당하게 나가서 국회의원이니까 공회의원으로서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깨끗하게 부자니까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잘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말은 이게 땅 이름이에요.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사랑받았던 여인이 막달라, 막달라라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 한 땅 이름이 있다. 갈릴리 그 호수 그 주변의 땅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얼떨결에 구경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덮어선 얼떨이웃인데 얼떨결에 십자가 덮어서고도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의 가족이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부인이 그 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루포의 어머니가 되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대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막강 스폰서가 돼가지고 언제라도 가면 밥 해주고 챙겨주고 후원금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저분은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다 우리 엄마 대하듯이 인사해주라 그런 정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쓰임받는 구약성에도 보면 우스 땅에 누가 있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 우스 땅의 그 시대에 가장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스 땅의 욥. 그 시대마다 지방마다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길라스에 오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얘기할 만큼 막강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된다, 유럽교회가, 유럽 프랑스 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웨슬레,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확 따라서 죽을란다, 그런 웨슬레, 스펄전,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수만 명을 앉혀놓고 불을 타듯이 설교하던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형 제복입니다. 한국도 그렇다고. 이성복 목사님 알아요? 그런 불의 종들이, 부흥사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그 주의 종이, 그 장로님이, 그 사역자가 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그 동네가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세월이 지나면요, 그 부평제일교회 그 장로님 계신다 이거, 부평제일교회 그 소프라노 파트에 그 가 있다 이거, 가가 소리를 차고 나간다 이거, 사람들이 많아도 주도하고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인재가 있어요. 인재가. 인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하나지만 한문으로는 여섯 가지 뜻입니다.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있을 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한 인간,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같은 인간,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 수록 골 때리는 새끼, 쌓을 제자를 써서 축복을 쌓아가는, 적지 않을 때 쌓아가는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아싸,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동네 나고 사람 나고 인물 나고 인물 나고 지역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고, 선수는 죽어서 메달을, 면류관을 남기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한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례를, 간증을 발표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마지막 이 믿음의 레이스 끝에 우리가 면류관을 남게 돼. 면류관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성도의 발걸음.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는데 그 여행 끝에 우리는 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 사람이, 여러분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가, 이름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지명을 유명하게 만들어. 그 지방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좀 얼굴이 좀 띵하게 생겼는데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실력이, 매력이, 내공이, 그 속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워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한 걸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내보다 분명히 가방끈도 짧은데, 내보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IQ가 높은 것도 아닌데, 그 살아가는 속에 힘,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도의 매력.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족보가 나와요.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나오고, 좀 신통찮은 것들은 바로 그냥 지방이 나옵니다. 그냥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러면요,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 엘리야예요. 학교가 어디 출신인지, 족보가 어딘지, 가문이, 족보가 전혀 없는 게 그냥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소속이, 경력이, 커리어가, 이력서가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36명의 저자들이 나타나서 20가지의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같이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나의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하고 예언하고 실현하는 걸 기록한 것이 바이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영감을 통해가지고 36명의 저자가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어부도 있고 임금도 있고 무식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한 가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 돼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그 시대에 성전에만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신앙의 선교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물꼬가 터지듯이 확 열리면서 복음이 열려서 고넬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0장부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비, 경비, 준비됐을 거예요. 한 사람 고넬료.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살펴볼 때 여러분 교회같이 성교 잘하는 교회, 퍼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세계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는 우리의 교구고 세계는 우리의 성교지고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고 본때가 있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지방을 그 시대를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은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손을 가지고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는 몸을 아끼면 안 돼요.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을 던지고 아끼면 똥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쓰임받을 때는 화려하고 꽃은 필 때 화려하고 쓰임받을 때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스스로 유명하게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유명한 거 별거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이렇게 촌발충만 이렇게 사투리 충만한 목사 봤어요? 없어. 가장 나다운 게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 인구가 60억이 되지만 지문을 콕 찍어보면 내하고 똑같은 지문은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아무도 나와 똑같은 성질의 성격의 쏘가지의 싸가지의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나쁘다 뭐 그 시기 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독특하다 개성 있다 개같은 성질도 하나님 쓰시면 개성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성이 있으면 되지.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비교 논리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마귀 새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비교해서 사람을 자꾸 찌질을 만들고 쪼달 만들지 마라.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소프라노에서 제일 잘한다고 사부 파트 다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잘한다고 여러분 또 무슨 대한민국 무슨 뭐 합창대에 가서 또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 인간이 또 하버드 가서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 논리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VIP다. VIP 알아요? VIP라는 말이 Very Important Person. 이걸 VIP라고 발음은 좀 푸석합니다만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게 VIP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대에 부르셔서 만민 중에 한 사람으로 찌뽕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구만.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와 같이 빛나게 하겠어. 그러니 빛이지 소금이지 복의 근원이지 때깔나게 먹깔나게 항상 아싸 이만하면 막 애플이지 이상하다. 그런 영적인 자성, 영적인 어떤 자존감,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 왜요? 아, 하나님은 그의 가이사랴의 고넬료, 소라 땅의 마노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수산의 모르드게, 우서 땅의 욥, 드거아의 아모스, 모레세 사람 미가, 엘고스 사람 나훔. 저도 이거 한참 찾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찬송하다가 찬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순종하고 자기를 들여서 쓰임 받다 보면,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다 보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다. 자꾸 하다 보면, 찬송도 하다 보면 질이 나겠지. 대중가수가요, 히트송을 하나 하면요, 만 번을 부른대, 만 번을. 작년 중에 어머나, 어머나, 그걸 부르려고 하면요, 만 번을 부를 때 그게 히트송이라 한대. 한 뭐 백 번 부르다 없어지는 건 뻥이고, 만 번을 방송에 나와야 그게 히트송이 된다. 얼마나 이런 찬양을 연습을 하고, 연습을 통해서 진설이 되는 거. 연습을 통해서 진짜 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강화, 심화, 특화시키세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둘 데 없는 존재, 어차피 뭐 그렇게 좀 또라이끼가 있고 그렇게 별스러운 인간은 없으니까 이왕 또라이끼가 있는 거, 이왕 별스러운 걸 개성있게 차별화, 특성화,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세상에 둘 데 없는 장로님이 되고 세상에 둘 데 없는 군사님이 되고 나만의 향치를,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나만의 몸짓으로, 나만의 보이스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 여러분들이 다 조수미 같이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은 조수미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요, 나타나실 때는 컬러풀하게 나타나셔. 소프라노에겐 소프라노로 나타나고, 알토에겐 알토에게 나타나고, 베이스에는 탱크같이 나타나고, 테네에는 그냥 차고나거나 물찬 제비같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의 믿음의 각도를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나신 다양하신 하나님. 다일공동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고, 나 같은 잡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인종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었다 닫았다 쓰임받잖아요. 성질이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서 성격을 따듬어서 돌을 닦고 술, 담배 끊어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끊는다고 써가지 들어본 게 깨끗해질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나 못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 선포를 하세요.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점프를 하신다는데,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는데 네가 와? 남들이 보기엔 말대가리 소대가리 까딱이 없어요. 하나님이가 가라사대 괜찮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런 그 시대에 이 땅에서 이 지방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영적인 개성을, 영적인 심화, 특화, 차별화를 시키는 게 그게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물꼬를 확 틔워서 성전에만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봉을 터지듯이 해서 그 시대에 세계 선교 복음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두 번째,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조직이 사람을 만듭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찬양대를 계속하면요, 목소리가 따듬어집니다.
찬양대를 계속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지고 복식 호흡이 생기고 주의 아버지 이 통성기도를 자꾸 하면요 호흡이 깊어져 아버지 이 이게 공명이 되고 비음이 나오고 복식 호흡이 되잖아요. 생전 통성기도 안 해보고 찬양 연습도 안 해먹었더라면 아버지 주여 이래가지고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 아랫배에서는 아버지 이게 여러분 복식 호흡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대를 나이 들도록 앉으면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감기도 안 걸려요. 호흡이 건강이니까 호흡이 깊어지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자꾸 쓰기 위해서 주일날 성가대 앉기 위해서 신경 쓰잖아. 금요일부터 컨디션 조절 들어가서 신경 쓰잖아. 토요일 밤에 술 마시는데 안 가잖아. 토요일 밤에 쓰리고 강팔고 흔드는데 못 가 있잖아. 왜? 주일날 보이스를 가다듬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가대 때문에 잘 따이다. 술 마시러도 못 가고 성가대 때문에 묻지마 관광도 못 가고 성가대 때문에 노는데도 좋은데도 못 가고 절 따니다 싶었지만은 그렇게 성가대를 1년 2년 앉다 보면 인생이 다이어트가 쫙 됩니다. 쓸데없는데 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친구도 다 떨어지고 저 자식은 주일날 되면 오지도 않고 부킹이 안 되니까요. 골프 치러도 못 간다니까요. 골프 치는데 부킹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부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마다 저는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대 앉아야 되니까 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좀 애석해 하는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요 쓸데없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다 자동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 그냥 주일 성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다 떨어져 버리면 저 자식은 맨날 주일날 뭐 부킹도 안 되고 뭐 같이 골프고 네 명이 가서 줄을 짜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빠지니까 니는 오지 마라 그러죠. 그때는 서럽지만 나중에 천국 갈 때도요 그것들은 천국 갈 때 빠지고 우리만 가니까 좋잖아요. 천국 입구에 서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지 니 누구 니 어디서 왔노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찬양대 하다 왔지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통과할 텐데 그때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래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직책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과 믿음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충성 때 여기 서서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여긴다니까요. 해보는 거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되고 하다 보면 소문나고 하다 보면 잘하고 나도 잘하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제가 매일 주일날 8판 9판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하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콩고물이 내가 주일날 9판 설교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술을 먹고 있어요. 내가 고수도판에 조금씩 앉아있어요. 내가 담배를 빡 물고 있어요. 그 시간에 적어도 내가 강단에 서있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있죠. 이 존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내가 앞에서 예배를 주도하고 앞에 서서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자체가 성언이 망극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하고 그 기쁨을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그걸 설을 거래해서 피곤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거기 왜 피곤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 봐봐봐. 술을 한 말을 마신들 이렇게 기분이 알딸딸할까? 얼굴이 불쾌해지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열기가 딱 올라가지고 으딱 주여 아싸 그걸 누가 할까? 여러분 찬양에 겨워서 찬양에 사무쳐서 찬양에 피치가 올라갈 때는요 찬양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공감이 감동이 영감이 넘치지. 아멘. 그때 그냥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장할 때 주위 아따 닭살 돋는 은혜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지들 그럴 때 그냥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뿐 마귀 새끼가 왔다가 아따 인간하고 상종이 안 되겠다. 유유상종입니다. 신령한 것이 들어올 때는 악령이 마귀 새끼가 더러운 것이 와서 상종을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이어트 구조조정 심플 되지 날 빠끔하게 살아가요. 아주 그냥 사람이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한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지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다가 배우고 공부 준비하다 배우고
속썩이는 그놈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볼때가 같은 새끼, 저 쌍놈의 새끼들. 그 새끼를 다루다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옛날에 내가 저 새끼하고 똑같았더라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애비 속썩이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봐요. 지 잘 되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건 역사적 사멸되고 하고. 그런 자식을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 속 무더니 썩었겠다.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겠다. 이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사람 만든다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요 애들을 가르칠 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쏟아주시고. 당돌이 그 새끼를 보면서 당장 아버지 마음을 가늠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남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하다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콩고물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동네방네 사람이고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몸을 담는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군대만 가면 무조건 배고프고 서럽고 춥다 그런 말 합니다. 군대 가면 밥 많이 줍니다. 라면 삽자루로 퍼서줍니다. 군대 가면 감빵 많이 줍니다. 군대 가면 모포 많이 줍니다. 옷을 보면요, 저는 해안경비초소의 해안부대에 제가 군종을 했는데 여름에도요 내의 입고 벙어리 장갑 끼고 하도 전방에는 춥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아무리 삽자루로 라면을 퍼주도요 배가 고파요.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조직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애인을 못 만나고 군대 그 철조망 안에 조직 속에 갇혀서 점호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람이 갇혀있는 그게 엄청 서럽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조직 속에 갇혀있는데도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공적인 사람을 만나보면요, 세계적인 CEO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기자가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 그 사람이 저 정도 큰 조직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보나마나마 탱크 같은 브루도자 같은 추진력과 면도칼 같은 예리함과 송곳 같은 날카로움과 막 치사반사 같은 성격을 가지고 막 가까이 하기엔 넘으면 당신같이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쌍쌍 나는지 막 그런 대단한 불같은 성질의 소유자니까 저는 큰 기업을 끌고 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천 명을 리더십을 경영을 통치를 지도를 안 하겠나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 따뜻하다. 너무 부드러우시다. 너무 자상하다. 왜요? 그 속에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속실력이 있는 사람 만나보면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연세가 70, 80 되신 장로님들도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 저렇게 웃으시고, 홍안이고, 동안이고, 마음이 어린애 같으니까, 보나마나 집구석도 편안하고, 보나마나 그분이 있는 회사도 편안하고, 보나마나 그분이 속한 당에도 할렐루야죠. 썰렐루야가 안 됩니다. 마음이 맑으니까, 마음이 향기롭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요, 우리가 CTS 이럴 때, 순수복음방송이다. 순수복음방송. 순수한 게 좋고, 순수. 깨끗하고 순수한 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담대한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어르신들은 보면요 얼굴이 어린애 같아.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얼굴이 밝아.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게요 헬라어로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 독특한 은사를 형성한 분위기가 캐릭터가 달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있고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카리스마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향기가 총기가 전기가 온기가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런 성도의 매력이네. 사람은 끌어당기는 매력이 아무리 할머니 권사님도 그렇고 유치부 어린애도 보면 참 멋있다. 생긴 건 좀 자유민주적으로 생기고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분위기가 참 저분은 곱다. 곱게 늙으셨다.
연륜이, 기도의 경륜이, 하나님의 영성이 거기 성격상으로 이게 쌓여서 고여서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얼굴은 이력서고 얼굴은 전도지고 얼굴이 여자들은 청구수다 이러는데 얼굴을 보면 안 믿다. 한 3천만 원 나오겠다. 얼굴이 포가난.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값 한다 할 때 꼴, 얼이 꼴을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해도 대번에 압니다. 사랑받은 사람, 열받은 사람 얼굴이 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한 각박한, 가장 근엄한 군이라는 조직 속에 있는데, 군에서도 여러분 남들 앞에 앞서가야 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백부장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22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지요.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사람은 군대라는 조직 속에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좀 사람이 무서운 사람, 겁나는 사람,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같았는데 너 의인이라.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아주 편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화끈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똑바른 사람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걸 의롭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영혼이 미소 짓는 사람, 영이 건강하고 영이 맑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고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지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가 뭐요?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간 사랑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정이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함부로 안 살아가요. 코람데오, 신전인격이 되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부모님 말씀에 거스리는 짓을 못 해요. 하나님하고 예민하고, 하나님하고 민첩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바로미터가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돼요.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면 다른 데 가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면 되겠어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틀리면 또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을 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어디 가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형성됩니다. 이 사람은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인격이 짜부러지고 늘 부하들 구박이나 하고 지휘봉을 들고 깝치고 그렇게 늘 남 시켜먹기만 하는 그런 앙칼진 까칠한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의인이란, 의인. 하나님하고 늘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서상으로 인격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람들 앞에 칭찬, 온 족속이 칭찬.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는요,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알아.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인격의 속실력은 가족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온 족속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통한 천사가 나타나서 오다를 주고,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직통한 사람들.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고 꺾어지고 내 팔자가 험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가 나에게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왔지.
어떤 일이 생겨도 독을 먹어도 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일곱 귀신 들렸던 사가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특권을 차지한 사람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긴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고 그 시대에 여러분 군이라는 특수사회가 주는 그러한 조직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신앙은 뭡니까?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건 10원 빼기 이름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고통과 가난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이 저주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창피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이 원캉 탁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축복권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복을 받으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막 특수 은사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100년씩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은 거하고 장로님 한 분이 받은 영생하고 우리가 몽땅 받은 100년짜리 축복하고 어느 것이 길까요? 산소가 안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까지 게 뭐 암이 떨어지고 신유의 능력을 체험 경험해도요 100년 지나면 또 죽어요. 내가 암은 이겨도 감기 걸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할 때는 웰빙이고 출세고 성공이고 부자고를 확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죽는 순간에 회장님도 죽고 사장님도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요 냉정한 거예요. 집까지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 영생의 복을, 영영한 생명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돌파한다. 다이나마이트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걸 주도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전에는 복음이 갇혀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만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던 복음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꼬가 터지듯이 고넬료가 시작이 원천이 근원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확 복음이 퍼져가지고 그게 불과 80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왔다니까요. 역사는 멀고도 짧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통했지요. 의인이었지요. 하나님 경외했지요. 칭찬받는 군대 백부장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직분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선한 직분을 사모하다 보면 직책이 나를 만들어 간다. 따라합시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자격을 수준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애를 쓰면 애가 나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에 가서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수십만 명이 모여도 주차 관리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유니폼을. 유니폼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면 다 성가대원이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그냥 성가대원이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가운만 보이는 가운만. 속사람은 몰라요. 쏘가지 싸가지는 어떤지 모르고 성가대 가운을 입었으니까 성가대원. 주차 안내기 온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주차요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차를 한 거예요. 가운을 입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주차대원이다. 사명을 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장로님은 소망교회 그 지하에서 주차 안내를 4년 동안 했다잖아요. 현대 회장 때 주차 안내를 하니까 그 현대 상무가 전무가 차 타고 내려도 우이씨 회장님 저 있다 저거. 가도 오도 말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주차 안내를 하니까. 자기는 주차요원이 그때는 회장 계급장 떼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교회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가운을 입으면 사람이 그렇게 패션 테라피라고 옷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들고 다니고 미친년이라
예비 군복만 입으면요 여자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연락하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락하는 거 예비 군복 입으면 사람이 이상한데 줄도 똑바로 안 서 줄서라 하면 빼딱하게 해가지고 왜요? 그게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스럽게 되는 거예요. 양복 입으면 신사가 되는데 그 시기한 옷을 입으면 그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요 패션이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옷에 갇힌다는 사실. 그래서 유니폼을 잘 입어요. 저희 교회는요 안내 데스크 교회 입구에 안내하는 유니폼이 따로 있습니다. 새가족부 교회 또 이렇게 본당에까지 안내하는 분들 한 50명이 또 그게 가운이 또 달라요. 색깔이요.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가운을 입혀야 자기도 부담을 느끼고 가운을 입으면서 그 유니폼을 입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러면 성가 때 가운을 입고 여기 앉아있어 천차만별로 알롱달롱하게 입고 앉아보세요. 지휘자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가운을 딱 입으면 이게 유니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묘한 그런 게. 그래서 그 교회가 수십만 명 성도가 물 흘러가듯이 교통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헌금 수전하는 분들도 치마 저고리를 딱 입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몸을 담고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이 직책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전부터 장로님 전부터 권사님 아니에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고넬료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볼 때 사실은 야,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랬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아휴 저분들은 저렇게 빵실하게 대단하게 위대하게 살아가는데 내는 먹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아무리 기도 해도 안 되는 날라리 빵함이 있고 여전히 뒤숭을 떨고 맨날 뭐 좋은 건 다 잊어먹고 약간 게으르고 그런 내 자신의 부족함을 미흡함을 볼 때 절망을 하지만 그 절망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엎드릴 때 오히려 겸손해져.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성령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나를 붙잡아주세요. 성령님 제발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제발 내게 감화 감동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신바람 나게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수준은 아니되옵니다. 그게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니까 겸손을 감당하는 축복을 감당합니다. 경건했다. 경건미.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미가 있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딱 보면 하나님 냄새가 난다. 저분은 하나님스럽다. 나는 성경은 모르는데 자네 보니까 나도 교회 댕겨야 썩었다. 자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팔자를 고칠 것 같다.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기도할 때는 언제 응답이 될까 싶지만요. 20, 30년 지나봐봐 다 응답됐어. 다 응답됐어.